천국을 사모합니다. 그리워합니다.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세계를 항상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게 되죠.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다면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.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작은 소녀가 그네에 타 있고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다가와서 같이 놀아주는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